자, 이번에는 저격 훈련장으로 넘어와서 PSG1과 SV98의 총기 성능 그리고 뭐 연사나 과연 어떤 것들이 다른가 그런 것들을 조금 비교를 할 텐데요. 첫 번째로 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줌했을 때 보이는 거리 시야를 말하죠. 요 거리 간격을 좀 말씀드리자면 자, SV 줌을 잘 기억하세요. 지금 제가 여기 가만히 쓴 상태에서 줌했을 때 여기 양쪽 요 기둥이 나옵니다. 가운데다가 에임을 했을 때 나오죠. 자, 이 상태에서 PSG1을 바꿔서 그대로 줌을 해보겠습니다. 옆에 안 보이죠? 이 기둥들이 안 보이죠? 가운데로 똑같이 그냥 에임을 했을 뿐인데 안 보입니다. 즉, 만약에 PSG1이 8배율이라고 치면은 지금 생김새도 이렇게 생겼죠? SV는 배율이 좀 다르게 생겼죠? 6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SV가 조금 더 짧은 거죠. 그런 이유로 PSG1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줌이 깊고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샷을 할 수가 있어요.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제가 쏠렸는데 이런 타겟팅처럼 아래 부분이 안 보이고 윗부분만 보인다. 이런 경우는 SV보다 사실 PSG가 적기가 수월할 수가 있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물론 뭐 SV를 잘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맞추시겠지만 일단은 줌이 조금 더 고배율이기 때문에 8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정밀한 타격을 할 수 있다. 자, 그러면은 이와 반면에 SV는 뭐가 좋은가? SV는 장점으로 일단 첫 번째 연사 속도가 빠르다. 자, 보시다시피 한 발 쏘고 다음 발 쏘는 시간까지 딜레이가 확실히 적어요. 짧아요. 즉 SV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은 1대 다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하다. 그만큼 좀 빠르고 정밀한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이 좋으면은 또 잘 맞으면은 스페셜 포스까지도 뛸 수가 있고 물론 PSG도 마찬가지지만 연사가 빠르기 때문에 공방에서 상당히 유리하다. 공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한 발 쏘고 근접에서 놓치면 그냥 스나 죽는 거잖아요, 그죠?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유스 고점샷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방 샷을 피하면서 저는 이렇게 타격을 한다. 자, 이게 이제 좀 다른 건데 PSG는 배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타격을 할 수가 있다. 그리고 SV는 연사력이 빠르기 때문에 한 명 잡고 다음 상대를 바로 타겟팅할 수가 있다. 바로 쏠 수가 있다.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렇죠. 사실 둘 다 좋아요. 저는 이제 뭐 기분 내키는 거에 따라서 PSG 쓸 때도 있고 SV 쓸 때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SV 자체는 주문 했을 때 제가 주변 시야가 훨씬 더 많이 보여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율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6배율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했을 때 들어오는 시야가 많죠. 그만큼 상대방 포착이 쉬워요. 좀 거리가 있는 상대들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주문을 한 상태에서도 다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순간으로 바로 이렇게 에임을 따라가는 플레이가 가능한데 PSG는 일단 첫 번째로 1대1에서 정말 유용해요. 지금 딱 보이는 상대방을 잡기가 굉장히 유용하고
Double kill. Multi kill. Special force. 그냥 일단 한 발 한 발 좀 샷에 좀 더 집중하는 느낌? 그러니까 SV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연사력이 빠르고 줌도 주변 시야가 넓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건 사실인데 단점으로 반샷이 너무 잘 나요. PSG는 반면에 뭐 요즘에도 반샷이 좀 뜨긴 한데 SV보다는 좀 덜하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클전에서 웬만하면 PSG를 더 많이 쓰는 이유가 있고 SV수가 적은 이유도 또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.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섞어 씁니다. 종종 이렇게 요약하자면 SV는 연사력이 빠르다 이렇게 줌했을 때 보이는 시야가 넓기 때문에 상대방의 움직임을 포착하기가 쉽다. 반면에 반샷이 너무 잘 나고 조금 뭐랄까 반대로 줌을 했을 때 시야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막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정밀한 샷이 요구된다. 좀 더 집중을 해야 맞출 수가 있다. 그리고 PSG1은 한 발 한 발 상대한테 집중할 수가 있고 일단 스폰은 사실 PSG가 원조잖아요. 그죠? 일단 뭐 분위기나 느낌으로나 주는 안정감 일단 저는 그런 것들을 꼽고 싶네요. 배율도 SV보다 더 높고 100으로 비교한 거예요. 8배랑 6배는 정확하진 않은데 생김새로 보니까 PSG1이 지금 생김새가 8배처럼 생긴 것 같아가지고 스코프 말이죠. 스코프 일단 그렇습니다. PSG1과 SV 어떻게 다른가?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PSG를 또 많이 쓰고 있긴 한데 두 개 다 좋으니까 한번 써보세요. 진짜로 SV면 SV, PSG면 PSG 적어도 뭐 며칠 동안이라도 조금 하나씩 하나씩 써보시고 아 나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총을 쓰시면 됩니다. 자 일단은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하지만 스나 스텝 뭐 첫 번째로 유스샷 그리고 점프샷 그리고 유스하고 돌아오면서 고점 즉 유스 고점샷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스텝을 좀 알려드렸고요. 그리고 PSG1이랑 SV98이 어떻게 다른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려봤습니다. 사실 저도 스나수를 했던 게 십몇 년 전 일이에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스나를 많이 드는 모습을 보셔가지고 지금도 스나 수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많은데 저는 지금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이런 것들도 제가 좀 할 수 있다. 그래서 원래 지금 베이스는 M4지만 제가 스나 그리고 에케수도 거쳤기 때문에 스나, 에케 그리고 M4까지 세 가지를 최근에 조금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. 제가 기회가 된다면 기존의 M4와 이렇게 영상을 올렸긴 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풀어가지고 다음 영상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. 스나 영상 다음에 올라올 거는 보조무기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. 일단 윈체스터와 대패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베레타와 콤팩트 그 두 가지 권총 종류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유바.